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포천의 아들에서 이제는 전국의 아들로 가수 임여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야,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. 다 이쪽 동네 분들 맞으세요? 네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어디서들 이렇게 오셨어요? 자기 본인이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어디서 오셨어? 어디서? 예? 네? 포천에서 오셨다고요? 이야, 누가 포천에서 왔어? 포천 가깝죠. 저 멀리서 오셨다 하시는 분? 누구? 서울에서 오셨다고요? 아, 평양에서 오셨다고요? 아, 제일 멀리서 오셨네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세요? 끝까지 이 자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이어서 제 노래 한번 불러볼 텐데, 요즘 활동하고 있는 노래, 계단 말고!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건강에 좋은 박수! 처음 아침마다 나올 때는 이런 컨셉이 아니었습니다. 가만히 서가지고 저 가수 신유 형처럼 가수 신유 형처럼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컨셉으로 나왔었는데, 제가 이제 데뷔해서 활동한 지 3년 차입니다. 3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
움직이는 게 더 이쁘죠?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침마당 나올 때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끝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짐을 했던 마음 사랑을 알 수 없어요. 사랑이 이러는 먼 가슴을 진실한 나의 울지요. 부자상 가슴에 그대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.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위로여. 네. 우리 손을 위로 돌고 노래 두둥실 흘러가는 저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 꽃을 피우기 떠오는 유랑 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. 몰랐었네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추인가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임영웅이 노래 잘하나요? 네! 아니 생긴 거는 좀 어때요? 네! 방송에서 보시다가 실제로 보니까 키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감사합니다. 다니다 보면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. 할머니 잘 지내시는지 엄마 미용실 잘 되는지. 예. 네.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아요. 할머니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엄마 미용실이 아주 방송 이후로 대박 이 났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예. 그나저나 여러분들 항상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시란 말씀 드리는데 이 말보다 좋은 말 없는 것 같습니다.